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구속 수감됐습니다. 탄핵돼서 구속까지 이른 최초의 전직 대통령. 오늘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부의 구용해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구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글쎄요. 오전 10시는 거의 돼야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일부 법률가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거의 7시 가까이 나와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보다 훨씬 일찍 나올 것이다. 그래서 새벽 5시 이전에는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은 있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고도 이제 21일 만에 서울 구치소에서 그렇습니다. 결국 영어의 몸이 된 겁니다. 네.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가 오늘 새벽 3시 주요 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모두 인정된다. 이렇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영장이 발부되고 1시간 30분 지나서 박 전 대통령은 검은색 K7 승용차를 탔습니다. 물론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서죠. 여성 수사관 2명의 호의도 받았습니다. 네. 정치적인 무게가 상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네. 검찰도 뭐 심사숙고한 거고 이미 헌재에서도 심사숙고한 거고 해서 이것이 법원 구속영장 발부에 어떤 뭐 예측할 수 있는 뭔가를 갖다가 뭐 충분히 준 거긴 합니다만은 참 충격은 충격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구치소까지 뭐 짧은 시간이긴 한데 박 전 대통령의 그 차 안에서 심정이 참 어땠을까 이거 뭐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그 구치소에 도착한 시간이 새벽 4시 46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경호 경찰 경비를 받았기 때문에 서울지검에서 구치소까지 걸린 시간이 단 16분에 불과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 전 대통령 심정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복잡하고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일부 그 변호사나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은 보통 피의자들이 수감될 때 오히려 그 조사받는 과정에서 큰 고통과 괴로움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신병이 구속되면은 오히려 이 마음을 내려놓게 된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 혐의를 강력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죠. 그래서 어느 그 다른 수감자들과는 달리 상당히 마음이 복잡하지 않겠냐 예. 이렇게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네. 흘러내린 머리 사진이 이제 등장해서 사람들이 아 머리를 풀었나 보다 했는데 그건 아니겠죠. 네. 구치소 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구치소 도착을 했죠. 거기에서 예. 간단한 몸 검사를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 올린 머리 머리핀도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칫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세로된 예. 것들은 다 예, 제거해야죠. 네. 그리고 그 연두색 수의로 갈아입고. 독방에 수감이 됐는데 현재 그 독방이 1.9평 남짓인지 아니면 혼거용을 독방으로 그 평수가 한 6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아 3.6평 정도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한 곳에 수감이 되는데 어느 곳에 수감이 됐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구속 수감이 결정되고 나서 박 전 대통령이 뭐 한마디라도 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표정 같은 것들은 기자들이 가까이서 봤는지 궁금합니다. 네, 늘 그 박 전 대통령이 그 언론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그 무슨 발언이나 표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그 영장이 발부된 뒤에 검찰은 지하 주차장에서 그 박 전 대통령을 호송차로 태웠습니다. 그래서 구치소로 바로 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 발언이나 표정을 듣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차량 밖으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비춰졌는데 무표정하고 입을 굳게 닫은 모습이었죠. 검찰청과 구치소 앞에 소수의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대통령 하면서 대통령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지만은 호송되는 처지죠. 그래서 손을 흔들거나 무슨 제스처를 하거나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구영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탄핵돼서 구속까지 된 최초의 전 대통령,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과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초안을 마련했던 금태섭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로 기다리고 계실 텐데. 자, 금태섭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구속 소식을 계속 기다리면서 새벽에 지켜보셨습니까? 예, 새벽에 봤습니다. 그 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것은 참 정말 불행한 일인데요. 그런데 워낙 그 큰 잘못을 했고 또 네. 그동안 이제 탄핵 과정과 이 그 검찰 수사 과정을 거치면서 보인 행태로 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할 수가 없어서 구속된 네.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탄핵 소추안을 작성하시면서 결국 구속 기소 여까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 그때는 그래도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공적인 책임감이 있다면 국회에서 다수에 의해서 탄핵 의결이 되면 그다음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끝까지 부인을 하다가 이렇게 구속이 되게 될 것이라고까지는 몰랐습니다. 예. 네, 뭐 아무튼 한국사에서 불행한 한 장면이긴 합니다만은. 예. 근데 법원이 영장 발부한 사유는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혐의가 소명이 됐고 뭐 혐의 예. 거의 분명한 걸로 느껴진다는 뜻인 것 같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그래서 필요성 상당성이 다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법원 판단에서 가장 주목한 지점이라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탄핵 그 심판 과정을 거치면서 또 특검과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애초에 제기됐던 그 문제들이 상당 부분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예. 점을 법원도 인정을 한 것이고요. 사실 8시간 반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실질 심사를 했고 담당 판사도 수사 기록을 전부 다 봤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은 향후 있을 본 재판 과정도 아마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은 본인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양형을 두고 생각할 때도 지금 뭐 섣불리 점치기는 어렵지만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정치적인 의미뿐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이 사건이 갖는 의미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예, 뭐 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사실 뭐 거의 기본이 없을 정도로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것은 정말 불행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힘으로 이 법치주의를 세우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국 이렇게 그 심판에 이르게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정치가 사실 무너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광장에 겨울 내내 나오신 그 시민들의 힘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 법치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소 전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재판 시작도 안 한 것인데 뭐 사면 이야기도 나오고 보석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것을 글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글쎄 사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뭐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을 지내신 분인데요. 예. 사면 얘기를 한다면 뭐 국민 대통합이나 이런 의미를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법과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박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본 재판이 진행이 되면 이제 공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모두 볼 수 있고 예.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학생들도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예. 그때 현재까지 그런데 그 진행되어온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로 봐서는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그럴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높은 직위를 지낸 사람이더라도 법을 어기고 잘못을 하면은 평등하게 처벌을 받는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아직 잘못도 하나도 뉘우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뻔뻔스러울 정도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면이나 무슨 보석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정말 원칙을 뿌리서부터 흔드는 그런 얘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부터 구속까지 지금 쭉 오는 과정에서 예. 금 의원께서 이 부분은 정말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데라고 또는 미처 사람들이 다 제대로 깊이 있게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좀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예, 일단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범행을 놓고 볼 때는 아직까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는 밝혀져 있지만 예.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전혀 우리가 짐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인데요. 전문가도 아니고 실력도 없는 최순실 씨라는 사람하고 왜 이런 일을 했는지가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향후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점에서 볼 때는 지금
87년 헌법이 생긴 이후에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일인데, 예. 저희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같은 것을 만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집권 기간 동안 대통령이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책 결정의 과정 같은 것이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불행한 사태가 생기는 건데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하는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뒤집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놓치고 있어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건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된 것은 뭐 당연히 민주국가에서는 그렇지만 본인이 어떤 개인적으로 뛰어나거나 무슨 그래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힘으로 된 것입니다. 예. 사실 그렇다면은 국회에서 이 야당뿐만 아니라 당시 여당 의원들까지 합쳐서 이 그 다수가 절대 다수가 탄핵 의결을 했고 그다음에 그 추운 겨울에 정말 수십만 수백만의 국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대통령에게 이 하야나 또 탄핵을 이제 촉구를 하고 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국민들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상하게 밝히고 또 잘못이 있으면 뉘우치고 또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거취를 정했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 사태 초기서부터 대통령이라는 그 공적인 책임은 완전히 버리고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그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태도를 보여가면서 방어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도대체 그 법 원칙이나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맞지 않는 변론을 변호사들을 통해서 하면서 국론을 분열시켰는데 이러한 점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신분이 이제는 미결 수용자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이렇게 되면 변호인은 자유롭게 접견이 가능한 겁니까? 미결 수용자니까? 예, 변호인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 변론이 가능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 형사 재판이라는 것은 탄핵 재판과 달라서 개인적인 겁니다. 예. 그래서 탄핵 재판 당시에 변호사 그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들이 무슨 무죄 추정의 원칙이냐 하는 말은 틀린 겁니다. 그것은 이제 대통령으로서 탄핵 파면이 되냐 마냐 하는 건데 예. 지금은 이제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고 예. 그런 분이라면은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까지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또 영장 청구가 예상이 됐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변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태도가 본인의 그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온 국민이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좀 이 국민들의 좀 마음을 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네. 좀 보였으면 하는데 과연 그런 모습을 보일지는 현재까지로 봐서는 지극히 의문입니다. 변호인단은 방어권 차원에서 불구속으로 했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일단 변호인단은 접견을 통해서 항상 재판에 관한 내용을 자유롭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오히려 만약에 이번에 구속이 안 됐으면 그 이 범죄와 관련된 상당수의 공범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지시를 받던 이 비서관들이나 이런 공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 증거인멸의 우려가 너무 높고 사건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구속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예. 지금 구속은 돼 있지만 변호인이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접견을 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장이 변호인을 통해서 전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과 똑같이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그렇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 국가적으로는 불행한 사태입니다. 근데 이제 느닷없이 나오는 얘기는 그러니까 빨리 개헌해서 뜯어 고쳐야지 안 그러면 또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헌이 정답일까요? 우리 헌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개헌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면에서 고쳐야 될 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다만 그 헌법을 어떻게 고친다고 하더라도 100% 문제가 없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저지른 잘못이 뭐 우리 헌법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헌법 뭐 어떤 헌법을 만들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처럼 이렇게
지휘선을 이용해서 한다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잘못을 헌법 탓으로 돌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번이 계기가 돼서 우리가 87년에 만든 헌법이 지금 현재 사회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기본권 부분을 비롯해서 보충할 점이 많기 때문에 개헌을 놓고 진지한 알겠습니다. 토론이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금태섭 위원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뉴스 행간 어떤 겁니까? 자유한국당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오늘 사퇴를 합니다. 예. 탄핵 정국에 휩싸인 자유한국당의 구원투수로 들어와서 100일 동안 비대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오늘 전당대회를 끝으로 당을 떠납니다. 어제 이미 이제 열린 의총에서 재임 기간 소회를 밝힌 고별사까지 했습니다. 100일간의 비대위원장 이 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이 6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까지 포함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제 고별사에서 스스로 6번째 비대위원장이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임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바깥 사람의 힘으로 당의 어려움을 극복한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제가 이 당의 마지막 비대위원장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뼈 있는 고별사를 남긴 거죠. 예.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치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예. 하긴 공화당 민자당에는 뭐 비대위원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6명. 100일간의 비대위원장인데 이 뉴스에는 어떤 행간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인생을 다 망쳤다입니다. 예? 놀라실 것 같은데요. 임명진 위원장이. 예, 제 예. 말이 아니고 임명진 목사가 어제 고별사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저도 이 말에 좀 동의를 하는데요. 경실련 대표를 하다가 갑자기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 갔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경실련으로부터 영구 제명 조치를 당했습니다. 또 이게 경실련 창립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로 비대위원장과 시민단체 이 경실련 모두 아주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 그래도 새누리당 가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그러면 이제 박수 받을 만한 것 같은데 이 친박 인적 청산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수십 년 동안 친분을 맺어온 의원들과 오히려 진흙탕 싸움을 펼쳤습니다. 네. 특히 자신을 비대위원장에 영입을 했던 서청원 의원과는 다 아실 거예요.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이 탈당을 요구하다가 뭐 할복, 악성 종양 뭐 이런 험한 말까지 주고받았고 결국에는 성직자가 아니다. 이런 인격 모독적인 소리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 비대위원장도 어제 고별사에서 그동안의 이제 소회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100일간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었다. 명예도 잃었고 개인적인 삶도 다 잃었다. 힘들게 살아왔던 70년 인생을 이 당에다 다 바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0년 인생을 목사 신분이면은 사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시전 이런 거에 바쳐야 되는데 왜 당에다가 바쳐가지고 그거 참. 아무튼 100일간의 비대위원장 불행한 위원장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또 어떤 행간이 있습니까? 두 번째 행간은 망가진 당도 보수하지 못했다입니다. 뭐 임 비대위원장 인생만 망친 게 아닌데요. 망가진 당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이 친박 인적 청산한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인적 청산 잘 됐다고 동의하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도로 친박당 됐다는 비판까지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개정했잖아요. 예. 이것도 정말 잘했다 칭찬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박사모는 오히려 새누리당을 도로 살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지금 살리기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니 많이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예. 이것도 뭐 결국 없던 일 됐습니다. 그렇죠.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될 때까지도 박 전 대통령은 당원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이 오늘 전당대회에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데요. 뭐 흥행을 제대로 했다 이런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죠. 실패를 했다는 쪽이 오히려 더 무게가 실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선 주자 지지율을 보면 뭐 한 7%, 5%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험한 말을 주고받지만 결국은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만족도는 97%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요. 죄송스러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공감을 별로 얻지 못하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기의 만족도는 97%요? 네. 인생을 다 망쳤다고 하는데도 97%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는지는 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외부 평가로는 망친 거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만족한다 뭐 이런 얘기가 예,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사퇴 행간이 더 있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네.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마지막 비대위 현장일지 또 비대위 현장이 필요할지 40일 후에 결정날 것이다 입니다. 뭐 임 비대위 현장이 고별사에서 제가 이 당의 마지막 비대위 현장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 말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요? 저는 지켜지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요? 40일 뒤에 또 비대위 현장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예. 대선이 지금 40일, 정확하게는 39일 남았거든요. 예. 이 자유한국당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만약에 받는다면 뭐 당연히 한국당이 여당 지휘가 되고 이제 지금 거의 바닥에 바닥까지 내려간 당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뭐 지지율을 보면 예. 뭐 미래가 어둡다고 하는 게 맞는 평가일 것 같은데요. 예. 어찌됐든 40일만 지나면 자유한국당에서 축제가 벌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또 필요할지 그것도 아니라면 다른 당에 통합되는 당의 처지가 될지 이건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당 운명은 오로지 제가 볼 땐 국민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뭐 어찌됐든 간에 임 비대위원장의 100일 비대위원장 재임 기간은 오늘로 끝을 맺게 됐습니다. 네. 임명진 한국당 비대위원장의 100일 그 행간을 살펴봤습니다만 이렇게 나갔다가 한번 다시 또 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시 돌아오면 되죠. 뭐 안 될 게 뭐 아, 있겠어요. 예. 뭐 지금 두 번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두 번째. 예, 뭐 3, 4번은 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굳이 또 거절할 분은 아닐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김성환의 행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첫 순서는 요즘 세간의 화제를 뿌리고 있는 엄청난 코너입니다. 뉴스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 월간 정청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전 의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아 그거 자칭이라고 해야 될지 그래도 요새는 타칭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참 예언인 예.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아, 정청래 전 의원이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네. 예. 뭐 심경이 어떨까요? 지금은 본인이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좀 힘들 겁니다. 예. 어제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한 300m 정도 이동하는 거리였지만 자동차를 탔는데 양쪽에 예. 여성 수사관 두 명이 탔거든요. 예. 그리고 중간에 가운데 끼어서 탔죠. 그때부터 아마 본인은 아, 현실 이게 현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예. 가장 아 정말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죠. 올린 머리가 풀어져 내려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잠깐 등장한 거였는데 아 머리핀을 미리 뽑았나라고 했는데 사실 머리핀은 구치소에 도착해서 신체 검사 받고 하기 전에 플라스틱 머리 핀으로 바꾸고 머리 끈을 지급받고 할 때 이제 풀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오랜 시간 조사를 받다 보니까 머리가 풀어지고 흘러내려서 아마 그런 사진이 찍힌 거지 머리 핀을 이제 모두 제거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올린 머리에서 머리가 풀어져 내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아, 이거 현실이구나. 이렇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네. 네. 아마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자마자 네. 신체 검사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때 사실은 다 탈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순간 아마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그런 순간이 올 것이고 그리고 간단하게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교도관에 네. 개호를 받으면서 그 교도관에 뒷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따라가거든요. 구조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렇죠.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독방에 수감이 되면서 만감이 교차하겠죠. 네. 방의 모습이 어떤지는 뭐 이제 나중에 한번 조금씩 소식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참 어떤 방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또 서울구치소를 다녀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치소를 바라보고 올라가다 보면 예. 왼쪽 편이 이제 남자 사동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여자 구치소인데 서울구치소는 상중하 이렇게 되어 예. 있고요. 그래서 1, 2, 3방은 독방, 4방부터 이제 10, 5, 6방 여기까지는 이제 혼겁방이거든요. 혼겁방이죠. 예. 정상적이고 일반적이라면 그 1, 2, 3방 중에 한 방으로 갈 텐데 그러면 1.04평입니다. 1.04평? 네. 일반적이라면 그 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뭐 보도에 의하면 좀 한 5, 6명 혼겁방을 개조해서 혼자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2평 정도 될 겁니다.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이 발부되면서 가장 뭐가 문제였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11조 조항에 따라서 돈을 준 사람이 구속됐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구속이 안 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공범과 종범이 구속됐는데 주범이라 할 수 있는 박근혜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는다. 이것은 법리상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100% 구속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그러고 보면은 여기까지는 못 맞추신 건 지금까지 하나도 없는 거죠. 탄핵 그러니까 12월 7일 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탄핵된다부터 시작해서 구속된다까지 그리고 반기문 불출마, 황교안 불출마까지 뭐 제가 예언한 것은 다 맞았는데 그 제 신통력이 아니고요. 예. 실제로 한 6개월 동안 박근혜 퇴진에 대한 국민적 여론 7, 80% 이것이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바람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저는 그것을 하나하나 그냥 보고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된다면 이제 좋은 것도 한번 예언으로 딱딱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보니까 친박 의원들도 대거 자택을 방문했고 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도 정말 오랜만에 만났다고 하니까요. 이것들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마지막 가는 길 배웅의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모든 걸 떠나서 뭐 인간적인 뭐랄까 도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아마 갔겠죠. 근데 뭐 깊은 얘기들은 못 나눴을 겁니다. 예. 삼성전 자택 앞에는 아직도 울부짖는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고 법원 앞에서도 집회 계속했고 친박 집회, 탄핵 불복 집회 이거는 향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동 앞에 모여있던 분들이 서울구치소 앞으로 새벽 4시에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극기 흔들면서 울부짖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뭐 서울구치소 앞으로 계속 달려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자연스럽게 저는 소멸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소멸이냐 아니면 구치소 앞에서 또 얼마나 버텨보느냐 뭐 지켜보죠. 그 다음엔 조금 융합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각 당의 대권 후보들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거 참 어려운 질문 같기도 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면 보수 세력의 결집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뭐 일부 좀 뭐 작은 움직임은 있을 수 있지만 대세의 큰 변수는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그럴 거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 국민 여론 이것이 좀 이렇게 좀 오르락내리락 했겠죠. 그런데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큰 변수는 되지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큰 변수는 되지 못한다. 예. 자유한국당부터 한번 좀 하나하나 축조 심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오늘 결정될 것 같습니다. 뭐 홍준표 경남지사가 가장 확률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뭐 5당이 거의 사실상 확정된 거죠. 자유한국당은 뭐 홍준표 지사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자유한국당의 기본 바탕은 일단 친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홍 지사 같은 경우 옛날에 양아치박 양박이라는 뭐 닉네임까지 쓸 정도였으니까 친박하고 이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과연 당에서 대선 후보가 돼서 친박의 전폭적인 지지 이걸 끌어낼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상적인 정당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후보와 후보 주변들이 많이 뛰고요. 그리고 많은 의원들은 솔직히 좀 그렇게 열심히 뛰지 않습니다. 방관자적 자세를 갖고 있는데 뭐 그것이 또 지지율의 큰 뭐 변수가 되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유한국당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원래도 이렇게 독고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본인의 의지대로 대선을 치르겠죠. 예.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선거 이후의 당권 구도를 생각하면 홍 지사를 후보로 만들어서 너무 띄워놓으면 곤란하니까 친박이 별로 안 거들 것 같은 예측도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전이 더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본적인 예의만 갖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홍 지사 캐릭터 자체가 어떤 다른 사람들과 화합해서 무슨 일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그 어려운 성격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홍 지사 하면 역시 트레이드마크는 막말. 네. 어떻게 모래 검사라는 타이틀이 얼른 사라지고 막말이 이제 타이틀이 돼버렸는데 근데 주로 막말이 노무현 대통령을 아직도 이렇게 겨냥하고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반대 세력의 뭐 영토 확보 차원에서 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뭐 홍준표 지사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예, 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계층에서 나라도 본인이 확실하게 좀 자리매김하겠다 이런 계산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발언들은 저는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고 보면 참 홍준표 지사의 막말은 막말 같아도 다 계산은 있어요. 그죠? 예. 뭐 저는 노이즈 마케팅이고 다분히 전략적이라고 봅니다. 예. 김진태 의원을 막 공격한 것은 아마 나는 친박은 아니라는 건 분명히 해서 이 게이트 정국에서의 네. 책임을 면하려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뭐 그 친박 그리고 뭐 그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뭐 박근혜 대통령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을 뽑았다 하니까 바로 김진태 의원이 이몽룡인 줄 알았더니 방자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로 주고 말로 받는 예. 이런 상황이 좀 되었죠. 그렇죠. 뭐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막말로 흥한 자 막말로 망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홍준표 의원의 얘기를 쭉 이렇게 흐름을 듣다 보면 자유한국당을 아예 TK당으로 못을 박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더라고요 스스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지 않습니까? 잃을 게 없으면 예. 좋은 말로 굉장히 용기를 내죠. 뭐 만용 비슷한. 그래서 홍준표 지사는 저는 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예. 어쨌든 본인의 존재감 과시 이것이 주된 목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존재감 과시 아까 말씀하신 노이즈 마케팅 네. 여기 이제 방점을 실어보는군요. 자유한국당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오늘부로 사퇴하겠다고 지난번에 발표를 했는데 3개월을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일단 그걸 평가도 한번 해봐야겠지만 이게 과연 성공하고 물러나는 거냐 아니면 결국 떠밀려나는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종의 전당포 역할을 한 거죠. 전당포. 예, 잠시 자유한국당의 옥세를 잠깐 갖고 있었는데 뭐 몇 달 못 했죠. 예. 그리고 크게 뭐 수익을 낸 것도 없고 뭐 지지를 높인 것도 아니죠. 그리고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전당포 주인 역할을 좀 포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모르죠. 뭐 또 어디 쉬다가 또 바지 사장 할 곳이 있으면 또 가겠죠. 뭐 그죠? 네. 아닌가요? 아, 야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권은 지금 타이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안철수는 보조 타이어다 해서 문재인 타이어는 펑크가 날 거다 곧. 네. 뭐 그러니까 이제 그 거품이니까 빠질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안철수는 보조 타이어. 이 송영길 본부장의 이 워딩에 대해서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그 조지 레이코프 교수가 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러면 자꾸 코끼리를 더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프레임에 빠지지 말라. 그런데 저는 안철수를 생각하지 마. 저는 이렇게 조언하고 싶고요. 그리고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는 체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국가대표와 유소년 축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견주사 보면은 착시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논쟁을 촉발하는 것 자체가 저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득이 될 게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차피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대응할 것은 오히려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말씀을 듣다 보면 더불어민주당 그러지 말아라라는 말씀이지만 더불어민주당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기도 한데 약간의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국민의당 박 전 대표는 바로 그래서 뭐 그 구멍만 하나 뚫리면 바람이 확 빠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문재인은 펑크 날 것이다. 네. 예. 또 안철수 후보도 직접 나섰습니다. 그쪽은 패타이어 아니냐. 그런데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헌법 개정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예.
헌법 개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략이 숨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좀 있다가 또 개헌을 해야 된다. 당론을 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뭐 수시로 이렇게 말이 좀 달라지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펑크가 아주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할 날도 오지 않을까요? 자, 두 후보를 놓고 보면 결국 핵심은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범반문연대가 만들어지느냐, 그걸 빅텐트로 표현을 하든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이건데 정말 안 후보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국면에서 이변은 없고 그리고 반문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텐트를 치려면 그 텐트를 높이 칠 기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둥은 지지율인데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비문연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렇게 단일화하기도 어렵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천신만고 그때 단일화를 하더라도 문재인을 이길 가능성이 적다면 실제로 단일화를 하는 이유와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자 도생 완주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큰 기둥 하나가 없으면 작은 기둥을 여러 개라도 한번 묶어가고는 안 될까요? 김종인 선생, 정운찬 선생, 또 이번에 갑자기 사퇴를 하신 뭐 홍석현 선생도 대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가뭄 없이 사라질 의미 없는 그런 저는 논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 시대에 참 예언님께서 저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뭐 오늘 시도는 해보겠죠. 시도는 하나,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아, 시도는 하나, 실현되지 않습니다. 누가 시도하겠습니까? 제일 총대를 메고 그래도 뛰어다닐 사람이 있어야 뭐가 되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러니까 정당 소속이 아니고 그 정당 후보들이 아닌 분들은 결국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뽑힌 정당의 후보들을 뭐 무너뜨리고 본인이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그런 정당 질서 이런 것을 좀 넘는 그 무언가의 강력한 명분과 아니면 실익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저는 그냥 의미 없는 논란들이다. 이것도 프레임은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한 번만 더 여쭤본다면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후보를 갖다가 딱 둘만 남겨놓고 양자 대결을 하면 상당히 이제 서로 근접하게 되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프레임이겠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문재인은 살아있는 실존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 단일화된 안철수라면 그것은 실존하지 않는 가상인물이거든요. 가상인물이다. 실존인물과 가상인물의 대결은 이루어질 수 없죠. 알겠습니다. 상당히 명확한 듯하면서도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가상인물과 실존. 그리고 예전에 예언하셨던 것 몇 가지는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학규 전 지사는 이제 끝나면은 만덕산 토굴로 결국 돌아가게 될 거다 예측하셨는데 어떡할까요?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는 국민의당으로 들어갔다고 보는데 들어가실 때도 저는 국민의당에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은 안철수당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분이 경선에서 실패한 이후에 뭐 당권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치적 실업자 신세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미지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먼저 등 돌리고 떠나고 가장 늦게까지 헤매는 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기회만 되면 어디 가서 닭을 키운다거나 뭐 토굴에 들어간다 그러겠죠. 근데 본인이 아마 정치적 미련이 있다면 뭐 이제 섬으로 가든가 어디로 가서 좀 계시지 않을까요? 뭐 수염 길른 모습은 상당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안 된다면 그분도 갈 곳은 없는데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 최성 시장, 더불어민주당의 이분들은 뭐 지자체장이니까 갈 곳이 있는 거죠. 갈 곳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자리에 있는 거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지자체장들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후보로 결정된 순간 뭐 선대위원장을 맡거나 그렇지 못합니다. 현행법상. 그래서 뭐 음성적으로 좀 보이지 않게 지원할 수는 있겠으나 드러내놓고 뭐 직책을 맡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선거와 지자체장으로서의 임기를 마치면 그다음에 당으로 다 들어올까요?
이미 당황이 있죠. 문제는 이제 중앙당에 이제 다시 출마를 할 거냐, 네. 아니면 뭐 당직에 아니면 뭐 당직을 맡을 거냐, 아니면 뭐 지역구 뭐 여러 가지 그렇죠. 뭐 본인들이 뭐 진로를 생각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당에 대해서 뭐 더 다른 당은 언급을 안 하면 또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예. 요새 심상정 후보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건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후보의 저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저는 완주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주. 예, 그렇죠. 지난번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같은 경우는 중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문재인 후보가 됐다고 봤을 때 정권교체가 좀 힘들겠다. 그러면 사퇴 압력이 좀 있죠. 국민들로부터. 정권교체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럴지는 않을 것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 정의당 심상정도 열심히 뛰어라.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완주를 하고 의미 있는 투표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리고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쪽 바른정당으로 넘어온다면요? 사실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떨어져 나온 정당 아닙니까? 중간에 끼인 정당일 수 있죠. 그래서 대선 이후에 상당히 전망이 흔들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망이 흔들릴 수 있다. 네. 두 당 다. 네. 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상당히 여러 가지 예언이 나왔기 때문에 좀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면서 나중에 또 하나하나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칭 이 시대의 참 예언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리 의원과 함께 월간 예측을 진행해봤습니다. 월간 정청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에게 전해진 끔찍한 뉴스. 17살 소녀가 8살 아이를 유괴해 살해했다는 참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습니다. 시체까지 심하게 훼손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국민들은 참 계속 놀랐습니다. 17살 소녀는 왜 알지도 못하는 8살 아이를 그렇게 했을까. 범죄심리학자 경기대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를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충격이었습니다. 피의자도 피해자도 너무 어린 나이였고요. 더군다나 10살 10대 소녀가 8살 아이를 유괴 살해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을? 글쎄, 유례가 없는, 국내에서는 특히 유례가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그래서 뭐 정신질환이나 있어야 이게 어느 정도는 납득될 설명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또 뭐 그런 사건으로 보자니 지금 뭐 사건이 좀 너무 시신 훼손하고 유기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치밀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하고 뭐 그 수사를 하고 있는지 좀 뭐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선 지금까지 전해진 걸 정리를 해보면 아이는 친구하고 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친구가 네, 아마 네. 목격한 것이 있는 거 보니까 네, 네.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 전화를 빌려달라라고 그 10대 소녀에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따라서 아파트로 갔고 그건 이제 CCTV로 확인이 됐고요. 네네. 이렇게 과정을 보면 사전에 범죄 계획을 세운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연히 벌어진 상황에서의 우발적인 충동입니까? 글쎄 뭐 아이가 먼저 그 10대 이제 여학생이 먼저 어린 아이한테 접근을 했었다면 예. 그렇다면 이걸 계획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먼저 이제 휴대폰이 필요해가지고 주변에서 휴대폰을 구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 청소년과 접촉이 이루어진 거라고 진술을 주변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그렇다면 아마 처음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뭐 비면식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조우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여서 아마도 애당초부터 지금 이 살인을 계획을 했다고는 좀 보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예. 뭐 그런데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또 상당히 치밀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집이 15층인데 자기 집이 예. 아이를 유인을 해서 15층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13층 CCTV는 13층에서 내린 기록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두 층을 걸어 올라가지고 아이를 자기 집에서 이제 살해하고, 그리고는 이제 시신을 유기할 때도 보면 CCTV에 전혀 옥상으로 물탱크 쪽으로 올라간 기록이 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우발적으로 저지른 자가, 더군다나 정신질환이 있는 자가 이렇게 이제 굉장히 체계화된 그런 형태의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겠는가 하는 대목이 뭐 의문을 계속 제기하게 만들죠. 네. 뭐 지금까지는 일단 경찰로부터 전해지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도를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10대 소녀가 일단은 용의자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예, 뭐 네. 아직 피자도 아니고 그냥 용의자일 뿐이긴 합니다만은. 네.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아이를 그랬을까?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고, 지금까지 나온 기사들을 보셨을 텐데 어떻게 살해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15층에 데리고 간 다음에 예. 지금 아마도 끈 같은 걸로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지금 뭐 그건 시신에 남은 흔적이니까요. 네.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도 얘기 같은 걸 이용해서 시신을 이제 운반이 가능한 사이즈로 절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지금 그 물탱크 난간을 타고 올라가서 예, 그 위에다 올려놓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 10대 소녀 외에 다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면 CCTV에 뭐든지 다 하나라도 나온 게 있을 텐데 그건 없는 거죠,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 발표한 대목은 지금 다른 사람의 존재는 지금 경찰이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단독범행을 염두에 두고 지금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뭐 범행 동기 중에 가장 그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아마 정신질환 관련된 정신과적인 경력이 이제 제일 크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7년간이나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그런 종류의 이제 어떤 정신병적 증세하고 지금 이 범죄가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밝혀져야 될 대목으로 보입니다. 네. 뭐 우울증도 있었고 환청 증세도 있었고 불안 증세를 알았다. 말씀하신 대로 7년 정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역시 부적응으로 자퇴를 하고 말았다. 이런 배경들이 지금 하나씩 흘러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신질환이 있다면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거라면 뭔가 이거 사회적으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가 앓고 있는 정신 질환의 예. 그 정확한 이제 증상 같은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진단명이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현병이라는 식으로 밝혀지고 있지 않아서 그냥 부분 이제 뭐 7년 동안 약물을 일시적으로 복용했던 전력 같은 것들만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뭐 조현병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식의 이제 생각보다는 지금 얘의 그 수사 과정 중에 이제 호소하고 있던 내용 중에 기억이 안 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것 같은데 어떻게 죽였는지 시신을 어떻게 운반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지금 상당 부분 의미 있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기억이 안 나는 증세가 있는 그 정신질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리성 장애 같은 것들은 뭐 일명 이제 다중 성격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뭐 지배적인 성격이 나타날 때 다른 성격이 한 일을 기억 못할 수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류의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던 뭐 질환이면 사실은 너무 뭐 그 과하게 이 정신질환 전반에 걸쳐서, 특히 이제 조현병 전반에 걸쳐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금 이 용의자가 갖고 있는 질환의 특성이 뭔지 예. 하는 것들을 좀 더 발표가 정확하게 날 때까지 또 정신감정도 아마 보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기다려보는 것이 지금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강남역 살인사건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말이죠.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까?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저지르는 살인사건은
시신을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그 치밀하게 은폐하거나 은닉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보통 현장에 그냥 시신을 놔두고 도주하거나 이런 식의 굉장히 비체계적인 범죄들을 저지르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 여학생이 저지른 범죄는 전혀 지금 특성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 정신분열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정신분열을 관리를 해라. 강제 입원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좀 섣부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네. 거죠. 그러고 보니까 사실, 한, 물탱크 구조물이 사진을 보니까 바닥에서 지붕까지 한 4m 정도는 그렇습니다.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네, 사다리가 네, 붙어 있고 네. 그 사다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네, 네. 시신을 훼손해서 그걸 들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정도면은 상당히 어렵게 동작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아,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네.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지금 필요한 일이고요. 예. 그분은 또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아이는 본인이 죽였다고만 지금 자백을 한 상태이거든요. 네. 혹시 만에 하나 뒤늦게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러한 일이 자기 집에서 벌어졌다는 거를 알게 돼서 지금 이 시신을 뭐 집 바깥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 자가 있는지 예. 그런 대목은 아직까지 지금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한 번쯤은 일단 뭐 시신 유기와 연관된 어떤 공범의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좀 이 문을 열어놓고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엘리베이터 탑승할 때 또는 아파트로 접근해 갈 때 그 화면에 나타났던 20인치 정도인가요? 캐리어 가방이 있었습니다. 이 네. 가방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서가 될까요? 캐리어 가방은 아마 손쉽게 이제 뭔가 뭐 무거운 물건들, 부피가 큰 물건들을 넣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일반인들이 하죠. 아마도 이 친구도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뭐 옮기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시신을 옮길 때는 CCTV에 찍히지 않았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그럴 때 이제 사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하여 볼 수가 있겠죠. 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히 봤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더 파고들어야겠다라고 또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겁니까? 일단 이 친구의 이제 증상을 정확히 알아야지 나중에 처벌 수위를 정할 때도 이게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예.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같으면은 최고형을 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것인지 조현병 같으면 심신미약을 적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냥 단순한 성격장애, 해리성 성격장애 같으면 이거는 사실은 감염 요인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밝혀야 지금 되는데 아직까지 본인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 대목은 차후에 송치 이후에 이제 정신감정의 결과에 따라가지고 네. 뭐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공범의 존재 가능성 이런 것들은 경찰 단계에서 확실하게 의혹을 해결을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입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축구에 대해서 팬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축구하니까 너무 폭넓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대표팀 축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월드컵 대표팀 중국한테 0-1로 패했죠. 약체로 평가되던 시리아에게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내용이 좋지 않으니까 불만이 있는 거겠죠. 이래가지고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수 있을까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독 경질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흔들리는 한국 축구에 대해서 KBS의 한준희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축구계 담당 기자를 지낸 적은 있습니다. 요새 축구계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전전긍긍, 뒤숭숭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A대표팀의 지금 현재 상황 역시도 무거운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무거운 사안들도 많이 있지만 예. 매 경기 가슴 졸이는 시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슴 졸이는 시간. 그 말씀이 와닿네요. 슈틸리케호 대표팀의 침몰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독입니다. 팀이 부진하면 감독이 책임지는 거예요. 뭐 당연히 책임지는 거지만 팀 부진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감독이다라고 하면 얘기가 다른데 감독에게 정말 문제가 이렇게 클까요? 최근 우리의 경기력들을 보면 선수들에게도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선수들의 어떤 기술적인 실수들이라든가 어떤 투지 부족 현상 같은 것도 보이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 선수들을 선발하고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또 감독의 몫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투혼이 좀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 그 투혼을 더욱 불러일으키는 것 또한 수장의 역할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슈틸리케 감독에게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 뭐니 뭐니 해도 오랜 시간을 지금 충분히 부여받고 있는데 한 1년 전, 2년 전과 지금의 우리 대표팀 경기력을 비교를 해볼 때 거의 발전이 없는 것 같은 모습. 이것이 또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 감독이 들어섰으면 자기 방식대로 팀을 다시 이제 재조련하려면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그럼 2014년 가을이니까 벌써 한 2년하고도 한참 지났는데 지금에는 뭔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감독이 뭔가 좀 부족하고 힘들어 보인다라고 하면은 감독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협회에서 뭐 예전에 경기위원회 같이 뭐 지원을 한다든가 다른 노력을 갖다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옥상옥이라고 그것도 또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만 축구협회는 그런 것들을 해온 건가요? 네, 사실상 지금의 슈틸리케 홀을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코치진 자체의 층이 상당히 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20세 이하 대표팀, 물론 신태용 감독의 20세 이하 대표팀은 곧 큰 대회를 앞두고 있기는 합니다만 20세 이하 대표팀의 코치진과 비교해서도 지금 A 대표팀의 코치진이 오히려 얇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것은 슈틸리케 감독이 기본적으로 경험 많은 코치를 오히려 이제 원치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슈틸리케 감독의 의사를 존중하고 배려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실과 우리 대표팀의 경기력을 고려해 본다면 이제는 좀 더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슈틸케 감독에게 개입을 해서라도 지금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냥 편하게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감독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쯤이면 어떻게 할까요? 네, 슈틸케 감독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보면 사실은 경질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우리 대표팀의 정확한 문제들에 대한 어떤 문제 인식 그리고 그 문제를 또 인식하고서 어떤 대응이라든가 해결을 해나가는 능력들 이러한 부분들이 슈틸케 감독이 분명히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 예. 또 보다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언론이 어떤 우리의 공격이라든가 뭐 중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을 때 슈틸리케 감독의 대답 자체가 다소간 논점 일탈하는 스타일의 대답으로 일관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 태도 문제도 많이 불거졌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경질을 할 만한 사유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경질을 한다고 했을 때는 예. 슈틸리케 감독보다도 더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 이것에 대한 어떤 명확한 플랜을 가지고서 경질이 돼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슈틸케 감독이 있을 때보다도 지금 중요한 시기에 더 혼란의 지경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론에 떠밀려서 주먹구구식이라든가 졸속으로 경질을 해서는 안 되고 예. 그 이후에 대한 합리적인 일정 플랜 이것에 대한 대안이 확실히 수립이 됐을 때 경질을 해도 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월드컵 대표팀은 답답한데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은 잘하고 있단 말이죠. 두 대표팀 간에 뭔가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뭔가를 갖다 좀 찾아내서 이걸 월드컵 대표팀한테 적용시킬 게 있겠습니까? 가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20세 이하 대표팀은 물론 큰 대회를 목전에 두고 있기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선수들 간의 호흡이 일단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원하는 바와 선수들이 원하는 바가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감독이 보기에도 즐겁고 선수들 자신이 플레이하기에도 즐거운 축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성인 대표팀, A대표팀과 가장 대비되는 대목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흔들리는 한국 축구. 뭐 히딩크 감독도 맨 처음에는 엉망으로 지지 않았냐. 기다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와는 상황이 다르단 말씀이군요. 히딩크 감독과는 상황이 좀 다르죠. 히딩크 감독은 그 비판을 받았던 그 시기에조차도 좀 더 명확한 플랜을 보여주었고 기자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잘했던 감독. 그리고 여기에 코치진의 역량도 히딩크 감독은 상당히 뛰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슈틸케 감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상황 인식 능력이라든가 소통 능력이라든가 또 지금 구축하고 있는 코치진의 어떤 층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히딩크 감독과는 좀 차이가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준희 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우려가 없다고 할 수가 없어서 기록된 예.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탄핵 소추안을 작성하시면서 결국 구속 기소 여까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 그때는 그래도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최소한의 공적인 책임감이 있다면 국회에서 다수에 의해서 탄핵 의결이 되면 그다음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끝까지 부인을 하다가 이렇게 구속이 되게 될 것이라고까지는 몰랐습니다. 예. 네, 뭐 아무튼 한국사에서 불행한 한 장면이긴 합니다만은. 예. 근데 법원이 영장 발부한 사유는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혐의가 소명이 됐고 혐의 거의 예. 분명한 걸로 느껴진다는 뜻인 것 같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그래서 필요성 상당성이 다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법원 판단에서 가장 주목한 지점이라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탄핵 그 심판 과정을 거치면서 또 특검과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애초에 제기됐던 그 문제들이 상당 부분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예. 점을 법원도 인정을 한 것이고요. 사실 8시간 반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실질 심사를 했고 담당 판사도 수사 기록을 전부 다 봤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은 향후 있을 본 재판 과정도 아마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은 본인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양형을 두고 생각할 때도 지금 뭐 섣불리 점치기는 어렵지만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정치적인 의미뿐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이 사건이 갖는 의미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예, 뭐 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사실 뭐 거의 기본이 없을 정도로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것은 정말 불행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힘으로 이 법치주의를 세우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국 이렇게 그 심판에 이르게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정치가 사실 무너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광장에 겨울 내내 나오신 그 시민들의 힘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 법치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소 전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재판 네. 시작도 안 한 것인데 뭐 사면 이야기도 나오고 보석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것을 글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글쎄 사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뭐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을 지내신 분인데요. 예. 사면 얘기를 한다면 뭐 국민 대통합이나 이런 의미를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법과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박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본 재판이 진행이 되면 이제 공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모두 볼 수 있고 예.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학생들도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예. 그때 현재까지 그런데 그 진행되어 온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로 봐서는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그럴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높은 직위를 지낸 사람이더라도 법을 어기고 잘못을 하면은 평등하게 처벌을 받는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아직 잘못도 하나도 뉘우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뻔뻔스러울 정도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면이나 무슨 보석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정말 원칙을 뿌리서부터 흔드는 그런 얘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부터 구속까지 지금 쭉 오는 과정에서 예. 금 의원께서 이 부분은 정말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데라고 또는 미처 사람들이 다 제대로 깊이 있게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예, 일단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범행을 놓고 볼 때는 아직까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는 밝혀져 있지만, 예.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전혀 우리가 짐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인데요. 전문가도 아니고 실력도 없는 최순실 씨라는 사람하고 왜 이런 일을 했는지가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향후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점에서 볼 때는 지금 87년 헌법이 생긴 이후에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일인데 예. 저희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같은 것을 만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집권 기간 동안 대통령이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책 결정의 과정 같은 것이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불행한 사태가 생기는 건데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하는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뒤집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놓치고 있어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건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은 뭐 당연히 민주국가에서는 그렇지만 본인이 어떤 개인적으로 뛰어나거나 무슨 그래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힘으로 된 것입니다. 예. 사실 그렇다면은 국회에서 이 야당뿐만 아니라 당시 여당 의원들까지 합쳐서 이 그 다수가 절대 다수가 탄핵 의결을 했고 그다음에 그 추운 겨울에 정말 수십만 수백만의 국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대통령에게 이 하야나 또 탄핵을 이제 촉구를 하고 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국민들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상하게 밝히고 또 잘못이 있으면 뉘우치고 또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거취를 정했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 사태 초기서부터 대통령이라는 그 공적인 책임은 완전히 버리고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그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태도를 보여가면서 방어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도대체 그 법 원칙이나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맞지 않는 변론을 변호사들을 통해서 하면서 국론을 분열시켰는데 이러한 점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신분이 이제는 미결 수용자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이렇게 되면 변호인은 자유롭게 접견이 가능한 겁니까? 미결 수용자니까? 예, 변호인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 변론이 가능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 형사 재판이라는 것은 탄핵 재판과 달라서 개인적인 겁니다. 예. 그래서 탄핵 재판 당시에 변호사 그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들이 무슨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 하는 말은 틀린 겁니다. 그것은 이제 대통령으로서 파면이 되냐 마냐 하는 건데 예. 지금은 이제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고 예. 그런 분이라면은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까지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또 영장 청구가 예상이 됐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변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태도가 본인의 그 재판 결과도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온 국민이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좀 이 국민들의 좀 마음을 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네. 좀 보였으면 하는데 과연 그런 모습을 보일지는 현재까지로 봐서는 지극히 의문입니다. 변호인단은 방어권 차원에서 불구속으로 했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일단 변호인단은 접견을 통해서 항상 재판에 관한 내용을 자유롭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오히려 만약에 저 이번에 구속이 안 됐으면 그 이 범죄와 관련된 상당수의 공범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지시를 받던 이 비서관들이나 이런 공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 증거인멸의 우려가 너무 높고 사건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구속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예. 지금 구속은 돼 있지만 변호인이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접견을 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장이 변호인을 통해서 전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과 똑같이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그렇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 국가적으로는 불행한 사태입니다. 근데 이제 느닷없이 나오는 얘기는 그러니까 국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데요. 뭐 흥행을 제대로 했다 이런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죠. 실패를 했다는 쪽에 오히려 더 무게가 실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선 주자 지지율을 보면 뭐 한 7%, 5%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험한 말을 주고받지만 결국은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만족도는 97%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요.
죄송스러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공감을 별로 얻지 못하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기의 만족도는 97%요? 네. 인생을 다 망쳤다고 하는데도 97%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는지는 좀 정확한 잘 모르겠습니다. 외부 평가로는 망친 거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만족한다 뭐 이런 얘기가 예,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사퇴. 행간이 더 있다면 어떤 거 같습니까? 네.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마지막 비대위원장일지 또 비대위원장이 필요할지 40일 후에 결정날 것이다 입니다. 뭐 임 비대위원장이 고별사에서 제가 이 당의 마지막 비대위원장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 말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요? 저는 지켜지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요? 40일 뒤에 또 비대위원장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예. 대선이 지금 40일 정확하게는 39일 남았거든요. 예. 이 자유한국당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만약에 받는다면 뭐 당연히 한국당이 여당 지휘가 되고 이제 지금 거의 바닥까지 내려간 당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뭐 지지율을 보면 예. 뭐 미래가 어둡다고 하는 게 맞는 평가일 것 같은데요. 예. 어찌됐든 40일만 지나면 자유한국당에서 축제가 벌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또 필요할지 그것도 아니라면 다른 당에 통합되는 당의 처지가 될지 이건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당 운명은 오로지 제가 볼 땐 국민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뭐 어찌됐든 간에 임 비대위원장의 100일 비대위원장 재임 기간은 오늘로 끝을 맺게 됐습니다. 네. 임명진 한국당 비대위원장의 100일 그 행간을 살펴봤습니다만 이렇게 나갔다가 한번 다시 또 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시 돌아오면 되죠.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예. 뭐 지금 두 번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두 번째. 예. 뭐 3, 세 번은 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굳이 또 거절할 분은 아닐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김성환의 행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첫 순서는 요즘 세간의 화제를 뿌리고 있는 엄청난 코너입니다. 뉴스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 월간 정청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전 의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아, 그거, 자칭이라고 해야 될지, 그래도 요새는 타칭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참 예언인. 예.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아, 정청래 전 의원이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네. 예. 뭐, 심경이 어떨까요? 지금은 본인이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좀 힘들 겁니다. 예.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한 300m 정도 이동하는 거리였지만 자동차를 탔는데 양쪽에 예. 여성 수사관 두 명이 탔거든요. 예. 그리고 중간에 가운데 끼어서 탔죠. 그때부터 아마 본인은 아, 이게 현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예. 가장 정말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죠. 올린 머리가 풀어져 내려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잠깐 등장한 거였는데 머리핀을 미리 뽑았나라고 했는데 사실 머리핀은 구치소에 도착해서 신체 검사 받고 하기 전에 플라스틱 머리 핀으로 바꾸고 머리 끈을 지급받고 할 때 이제 풀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오랜 시간 조사를 받다 보니까 머리가 풀어지고 흘러내려서 아마 그런 사진이 찍힌 거지 머리 핀을 이제 모두 제거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올린 머리에서 머리가 풀어져 내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거 현실이구나. 이렇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네. 네. 아마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자마자 예. 신체 검사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때 사실은 다 탈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순간 아마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그런 순간이 올 것이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구속 수감됐습니다. 탄핵돼서 구속까지 이른 최초의 전직 대통령. 오늘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부의 구용해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구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글쎄요. 오전 10시는 거의 돼야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일부 법률가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거의 7시 가까이 나와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보다 훨씬 일찍 나올 것이다. 그래서 새벽 5시 이전에는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은 있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하고도 이제 21일 만에 서울 구치소에서 그렇습니다. 결국 영어의 몸이 된 겁니다. 네.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가 오늘 새벽 3시 주요 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모두 인정된다. 이렇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영장이 발부되고 1시간 30분 지나서 박 전 대통령은 검은색 K7 승용차를 탔습니다. 물론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서죠. 여성 수사관 2명의 호의도 받았습니다. 네. 정치적인 무게가 상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네. 검찰도 뭐 심사숙고한 거고 이미 헌재에서도 심사숙고한 거고 해서 이것이 법원 구속영장 발부에 어떤 뭐 예측할 수 있는 뭔가를 갖다가 뭐 충분히 준 거긴 합니다만은 참 충격은 충격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구치소까지 뭐 짧은 시간이긴 한데 박 전 대통령의 그 차 안에서 심정이 참 어땠을까? 이거 뭐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그 구치소에 도착한 시간이 새벽 4시 46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경호 경찰 경비를 받았기 때문에 서울지검에서 구치소까지 걸린 시간이 단 16분에 불과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 전 대통령 심정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복잡하고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일부 그 변호사나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은 보통 피의자들이 수감될 때 오히려 그 조사받는 과정에서 큰 고통과 괴로움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신병이 구속되면은 오히려 이 마음을 내려놓게 된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 혐의를 강력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죠. 그래서 어느 그 다른 수감자들과는 달리 상당히 마음이 복잡하지 않겠냐 예. 이렇게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네. 흘러내린 머리 사진이 이제 등장해서 사람들이 아 머리를 풀었나 보다 했는데 그건 아니겠죠. 네. 구치소 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구치소 도착을 했죠. 거기에서 예. 간단한 몸 검사를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 올린 머리 머리핀도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칫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세로된 것들은 다 예, 제거해야죠. 네. 그리고 그 연두색 수의로 갈아입고. 독방에 수감이 됐는데 현재 그 독방이 1.9평 남짓인지 아니면 혼거용을 독방으로 그 평수가 한 6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아 3.6평 정도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한 곳에 수감이 되는데 어느 곳에 수감이 됐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구속 수감이 결정되고 나서 박 전 대통령이 뭐 한마디라도 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표정 같은 것들은 기자들이 가까이서 봤는지 궁금합니다. 네, 늘 그 박 전 대통령이 그 언론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그 무슨 발언이나 표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그 영장이 발부된 뒤에 검찰은 지하 주차장에서 그 박 전 대통령을 호송차로 태웠습니다. 그래서 구치소로 바로 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 발언이나 표정을 듣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차량 밖으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비춰졌는데 무표정하고 입을 굳게 닫은 모습이었죠. 검찰청과 구치소 앞에 소수의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대통령 하면서 대통령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지만은 호송되는 처지이죠. 그래서 손을 흔들거나 무슨 제스처를 하거나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구영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탄핵돼서 구속까지 된 최초의 전 대통령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과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초안을 마련했던 금태섭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로 기다리고 계실 텐데, 자 금태섭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구속 소식을 계속 기다리면서 새벽에 지켜보셨습니까? 예 새벽에 봤습니다. 그 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것은 참 정말 불행한 일인데요. 그런데 워낙 그 큰 잘못을 했고 또 네. 그동안 이제 탄핵 과정과 이 그 검찰 수사 과정을 거치면서 보인 행태로 봐서는 증거인멸을. 그러니까 빨리 개헌해서 뜯어 고쳐야지 안 그러면 또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헌이 정답일까요? 우리 헌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개헌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면에서 고쳐야 될 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다만 그 헌법을 어떻게 고친다고 하더라도 100% 문제가 없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저지른 잘못이 우리 헌법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헌법, 뭐 어떤 헌법을 만들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처럼 이렇게 비선을 이용해서 한다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잘못을 헌법 탓으로 돌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번이 계기가 돼서 우리가 87년에 만든 헌법이 지금 현재 사회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기본권 부분을 비롯해서 보충할 점이 많기 때문에
개헌을 놓고 진지한 알겠습니다. 토론이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금태섭 위원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뉴스 행간 어떤 겁니까? 자유한국당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오늘 사퇴를 합니다. 예. 이 탄핵 전국에 휩싸인 자유한국당의 구원투수로 들어와서 100일 동안 비대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오늘 전당대회를 끝으로 당을 떠납니다. 어제 이미 이제 열린 의총에서 재임 기간 소회를 밝힌 고별사까지 했습니다. 100일간의 비대위원장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이 6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까지 포함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제 고별사에서 스스로 6번째 비대위원장이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임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바깥 사람의 힘으로 당의 어려움을 극복한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제가 이 당의 마지막 비대위원장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뼈있는 고별사를 남긴 거죠. 예.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치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예. 하긴 공화당 민자당에는 뭐 비대위원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6명. 100일간의 비대위원장인데 이 뉴스에는 어떤 행간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인생을 다 망쳤다입니다. 예? 놀라실 것 같은데요. 임명진 위원장이. 예, 제 말이 아니고 임명진 목사가 어제 고별사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저도 이 말에 좀 동의를 하는데요. 경실련 대표를 하다가 갑자기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 갔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경실련으로부터 영구 제명 조치를 당했습니다. 또 이게 경실련 창립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로 비대위원장과 시민단체 이 경실련 모두 아주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 그래도 새누리당 가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그러면 이제 박수 받을 만한 것 같은데 이 친박 인적 청산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수십 년 동안 친분을 맺어온 의원들과 오히려 진흙탕 싸움을 펼쳤습니다. 네. 이 특히 자신을 비대위원장에 영입을 했던 서청원 의원과는 다 아실 거예요.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이 탈당을 요구하다가 뭐 할복, 악성 종양 뭐 이런 험한 말까지 주고받았고 결국에는 성직자가 아니다. 이런 인격 모독적인 소리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 비대위원장도 어제 고별사에서 그동안의 이제 소회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100일간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었다. 명예도 잃었고 개인적인 삶도 다 잃었다. 힘들게 살아왔던 70년 인생을 이 당에다 다 바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0년 인생을. 목사 신분이면은 사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시련 이런 거에 바쳐야 되는데 왜 당에다가 바쳐가지고. 그거 참. 아무튼 100일간의 비대위원장, 불행한 위원장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또 어떤 행간이 있습니까? 두 번째 행간은 망가진 당도 보수하지 못했다입니다. 뭐 임 비대위원장 인생만 망친 게 아닌데요. 망가진 당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이 친박 인적 청산한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인적 청산 잘 됐다고 동의하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도로 친박당 됐다는 비판까지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개정했잖아요. 예. 이것도 정말 잘했다 칭찬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박사모는 오히려 새누리당을 도로 살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지금 살리기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니 많이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예. 이것도 뭐 결국 없던 일 됐습니다. 그렇죠.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될 때까지도 박 전 대통령은 당원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이 오늘 전당대회에서 자유한국당